아, 오늘 점심 때는 이렇게 오징어, 또 자색 고구마, 자색 양파, 또 머위 데친 걸 넣어서 오징어, 자색 고구마, 양파, 머위 튀김을 할 거예요. 오징어 튀김 많이 했을 때는 노인들은 소화시키기가 좀 어렵죠. 오징어가 소화가 좀잘안 되죠. 그런데 머위가 들어가면은 소화를 도와요. 뭐 명절 때 이렇게 많이 뭐 고기전이나 이런 거 많이 먹고 나면은 이렇게 신트름이 나고 그럴 때도 머위 피클이라든지 머위를 집어넣은 음식은 소화가 잘 돼서 저기 명절 때만 오는 그 느끼한 그런 거 없어져요. 그래서 머위는 소화도 잘될 뿐더러 체질 개선도 되고 태행성 무릎 관절에도 좋고 아주 좋은 음식 채소죠. 다이어트도 좋고. 그래서 지금 오늘 이것은 튀김을 할 거고 방금 이제 텃밭에서 따는 것들로 이제 부추하고 깻잎하고 저기 자색 양파하고 미나리 다 밭에서 오이 넣고 이렇게 초무침을 했어요. 우리 집은 매운 거 싫어해서 약간 초고추장 만든 다음에 그걸 약하게 해서 새콤달콤하게 했는데 너무 맛이 좋네요.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는 요게 오늘 점심 때는 오징어 자색 고구마 양파 머위 튀김을 할 거예요. 아주 맛있어요. 이래 굉장히 맛있어요. 햇 양파를 뽑아서 음식에다 넣으니까 너무 맛이 좋네요.